청법가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파경 사경 33쪽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기 내용이 소위 삼지 삼청장이라고 해서 32쪽 중간에 보면은 과목이 있습니다. 삼지 삼청장 세 번 그만두라 법문 그만하겠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부처님께서 하시고 또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제 법문을 이제 청하는 것이 또 세 번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세 번 그만두자 하고 사리불도 세 번 이제 법문을 다시 이제 청하는 그런 내용이 삼지 삼청. 진짜는 이제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되고, 사리불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법문 청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이제, 계속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개송으로 거듭 설하는 이야기인데, 잠깐 그 개송을 읽어보면은, 세존 불가량이라 제천급세인과 일체 중생유는 무능지 불장이라 불력무소회와 해탈 제삼매와 그 불제여법을 무능측량자니라 본종무수불로 구욕, 행, 제도, 이심, 심심, 미묘, 법은 난견, 난가요니라. 그랬어요. 원래 무수한 부처님으로부터, 온갖 도를 구욕히 행하신 심심, 미묘, 법. 우리가 무상, 심심, 미묘, 법. 그렇게 했는데, 무상 두 장만 이제,
생략이 됐죠. 심신미묘법, 무상심신미묘법.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이고, 또 그 깨달으신 그 법은, 우주 만유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치. 그겁니다. 뭐, 부처님이 뭐, 없는 법을 깨달으신 것이 아니다. 이미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존재 원리. 그것을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래서 진짜 법은 모든 사람, 모든 우주 만유가 가지고 있는 존재 원리가 법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아시는 대로, 깨달으신 대로 설법하신 그 가르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법, 가짜 법, 이런 표현을 이제 들어, 하는데, 진짜 법은 존재 원리, 그것을 진짜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알아서 설명해 주는 거, 그건 이제 가짜 법이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법을 말하자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하고서 그 진짜의 법, 이치대로, 존재 원리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가장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의 그 이치, 또 세상 우주 만유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정말 밝은 길을 두고 어두운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산다고 보신 거죠, 부처님은.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치를 알도록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제 무상심신미묘법. 여긴 심신미묘법은 난견난가용이다. 보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다. 요점에 이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지자하고 조금 달라요. 요점은 깨달아 아는 것. 환히 아는 것을 요걸 이제 마치려, 알려, 뭐 깨달으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깨달아 알 수도 없다.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만두자. 내가 참 그 앞에서 바로 있었죠.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이렇게 이제 십여시라고 해서 십여시장이라고 이제 해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부파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라고 옛부터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이 심여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뭐 여기 이제 무슨 뭐 텔레비전 하나 새로운 것을 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요즘 책에 한 권이에요. 차를 한 대 사도 책에 한 권이고 뭐 연한 걸 사도 책에 한 권이야. 그런데 그 자체는 아니거든, 책은. 그 설명서지.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그 이치를 부파경에서 나나치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상, 뭐 이와 같은 성, 이와 같다라고 하는, 여시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만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두고, 이와 같이 생긴 모습, 그러면 이와 같이 생긴 모습 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뭐 키는 얼마고 무슨 뭐 몸무게는 어떻고 피부는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뭐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하는 그런 아주 자세한 그런 그 형상의 내용이 여시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논문을 뭐 여러 수천 수만 편 써가지고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여시인, 인연 할 때 여시인, 이와 같은 원인 하면 이제, 그 인은, 원인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어디 간단합니까? 많고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여시인, 이렇게 부르는, 이와 같은 인. 또 우리, 뭐, 사람의 성품도, 뭐, 어디 한두 마디로 표현됩니까?
하지만 여시성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품 이러고 있는 이와 같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참 여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만두자. 아이고, 내가 설명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지, 삼지, 삼청장.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뭐, 물러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부처님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뭐, 그, 서두를 꺼내놓고, 그만두자고 하면 됩니까? 하고, 청하고. 부처님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거든. 에이, 그만두자. 두 번째 또 그만두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까지 그만두자라고 했을 때, 사리불이 이제 끝까지 이제 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이제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법화경 전부의 이야기가 아주 제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오늘은, 그 한 줄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무량 업급에 행차 제도이 하시고, 도량 극성과를 아이실 지견호라. 그러세요. 딱 글이 끊어졌네요. 무량 업급에 행차 제도이 하시고, 무량 업급에 이 어짜, 늘어짜, 어조사 어짜 이게 이제 앞에 오면은 어레이, 무무세, 시간, 장소 이걸 전부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보모사 하면 보모사에서 이런 뜻이 돼요. 또 무수선언 하면은 무수선언에서 그렇게 이제 되는 글자입니다. 이게 조사라고 그러죠. 하여는 업급에 행했다. 차도를 행해 마쳤다. 이 모든 도를 부처님께서 알고 있는 온갖 수행법 그것을 행해 마치시고 이 마치다 이런 뜻이죠. 이 모든 도를 행하여 마치시고 도량 득성과를 도량에서 결과를 얻었다. 이뤘다. 이뤘다 해도 좋고 얻었다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도량에서 도량이 어디죠? 부처님 도를 얻은 장소, 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치면은 부다가야 보리스나무 밑에서 거기를 이제 최초 도량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무수선원이 공부하는 곳이고 도를 닦는 곳이고 수행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또 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에 관심이 있으면은 도에 관심을 가지고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경을 외우든지 사경을 하든지 하면은 그곳이 그냥 도량이 됩니다. 다. 뭐 화장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연불을 하면 그대로 화장실이 도량이라. 참 좋은 위치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화장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화장실보다 더 중요한 장소는 없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 이치를 알고 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집착 또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 화장실에 가서 염두를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데서로 화장 가져가야지. 그런 데서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추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화가 될 거 아니야. 추하긴 뭐 추해. 추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따지고. 그러니까 도량이라고 하는 이런 낱말도 원칙 기본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리수화 부다가야 보리수화를 처음에는 뜻하지만은 부처님이 거기에서 하신 그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은 어디서든지 다 도량이다. 그래서 이제 사찰을 무조건 도량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이제 가정이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냥 그것이 도량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도량에서 결과를 불과를 얻었다 이뤘다 이런 것을 아이 심지게 놓아
나는 이미 다 직연한다 알고 본다. 아 이실 나는 이미 다 알고 보노라. 부처님 이제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한 줄 이제 일단 쓰겠습니다. 무량업급에 행하다. 차도, 이도, 이제, 이 모든 도를 행해 마치고, 제도, 제도 2 하시고 도량득성과 도량에서 과 이른 것 결과 이른 것 도량득성과 증거를 아이 심지경으로 알고 다 보노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여시 대화도인 종종 성상의는 악업 시방불이 내는 지시사니라. 여시 대화도인 종종 성상의 이와 같은 큰 과보, 우리가 과보란 말 많이 쓰죠. 결과 부처님께서 수행하셔서 거기서 얻은 과보. 우리가 또 과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그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선의 과보도 과보고 악의 과보도 과보고 수행의 과보도 과보. 과보라는 낱말에는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그 결과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루신 큰 과보인 종종성상이 가지가지 성품과 상의 뜻은 악의 시방불이 나와 예 나는 부처님 세존이죠. 세존과 그리고 시방부처님이 석가모니도 부처님이고 그리고 시방에 깨달으신 많은 이들도 역시 부처님이니까 시방불 그렇게 한 겁니다. 너와 그 시방불이 내능 지시사니라. 이에 능이 이러한 일들, 시사, 이러한 일을 아시느니라. 나도 알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안다. 깨닫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한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겠지만은 철저히 제대로 알려면은 다 깨달아야 철저히 공부가 돼야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나와 그리고 시방 부처님 시방에 깨달으시니까 요 불자가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와 시방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예능 이의를 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또 쓰겠습니다. 여시. 대과보. 성불하셨으니까 뭐 최고 큰 과보죠. 그래서 대과보입니다. 성불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대과보를 좀 더 이제 세분하면 종종성상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과보. 과보인 종종. 성상의 성상에는 아급 시왕불이 나와 아홉 시방 그 예능 지지상이라 예능 지 지지사입니다. 예능 지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법 불가시라 은사상 정렬입니다. 제여 중생문은 무유는 듯해요. 그렇게 거기까지 일단 시법 불가시라 이 법은 부처님께서 통달하신 그 이치, 법은 이치고 존재 원리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불가시, 볼 수가 없다. 불가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보여줄 수가 없다. 또 은사상 정멸이라 은사상이 은사, 말의 모습이 정멸하다, 고요하다, 말로 앉는다 이 뜻입니다. 언어 도단이다. 언어가 끊어졌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그 뜻으로 은사상이 정멸하다. 고요하다 이 뜻은 뭐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디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거기 어떻든어 하거든. 은사상이 정멸입니다. 그래. 말로 표현 못한다. 그런 뜻이지. 말로 다 표현 못한다. 은사상이 정멸이다. 그 정멸이다. 여제, 제여 중생유는 모든 나머지 중생의 유들은 무유 능득해요. 능이 득해, 이해를 얻지 못하고, 얻음이 있음이 없고,
글자대로 새기면 그렇게 새겼어요. 옛날에 능히 이해를 얻으니 있음이 없고 중국말이 매유잖아. 매유 없다 하면 어레이 두자야. 무유라 매유. 그냥 없다 무하면 될 텐데 매하면 될 텐데 아니야. 그러면 말이 안 되나 봐. 무유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경 한문에도 어레이 이제 무유라고 그냥 문자 한 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글자가 되려면 무유 능력해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두 줄을 두 단락을 더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재 보살 중의 실력견고자니라. 거기까지 모든 보살 대중들의 실력이 믿음의 힘이 견고한 사람은 뭐한다? 제한하니라. 제할 제자 제할 위에 있는 글자. 그러니까 보살로서 믿음의 힘이 아주 견고해. 신심이 장한 사람, 불교의 신심이 아주 장한 사람은 제외된다. 그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안다. 그 다른 중생들은 무유능득해야 능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아주 신심이 장한 보살들은 다 이해, 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심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고 불법이 참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환심이 나고 불교의 위치에 환심이 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뭐 매사가 그렇죠. 불법뿐이겠습니까? 무슨 저기 미술이나 음악도 똑같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특히 예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아주 그 조예가 깊은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전혀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재미를 못 느껴요. 맛을 못 느껴요. 운동 경기도 그렇죠. 뭐 요즘 야구가 뭐 계절이 돌아와서 재밌다고 야단 법석이지만 그 이해 없는 사람들은 저 뭐 하루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런 짓 하는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전부 소비만 하는 거죠. 놀이하는데 소비하는 거라. 그런데 그게 재밌다고 그냥 요즘 여자들이 더 많이 와요. 남자들보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고 하니까 재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전혀, 뭐 하려고 저런 짓 하는 거, 옛날에 그 테니스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양반들이 테니스를 쳤잖아요. 아무나 못 치죠. 지금도 뭐, 아무나 치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그 테니스를 배워갖고 재미있게 땀을 뻘뻘 흘리는 테니스를 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 그거, 그 땀나고, 그거 힘드는 거, 그 일꾼들을 시키지, 왜 네가 하는 거야? 일꾼들 시키지, 왜 네가 그걸 땀 흘리면서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해 못하니까, 유교 전통에서 이리 펄쩍 뛰고 저리 펄쩍 뛰고서 땀 흘리고 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양반집 자제가 돼가지고, 그 일꾼들을 다 시키지, 왜 네가 하느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쓰겠습니다. 십업불가시라 이 법은 가히 보일 수 없느니라. 십업 불가시 불가시라 은사상정렬
건사 상정열 입니다. 제여 중생요, 모든 나머지 중생 종류. 이는 무유능득해요. 무유능득해요. 제제 보살 중의 제제 보살 중의 실력 믿을 진짜 힘입니다. 경보자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건 참 대단해요. 신이 도운 공덕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은 보의 근원이고 공덕의 영혼이다. 믿고 하는 사람은 공덕이 따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딱 근본이 돼가지고 공덕을 이루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실력 경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 줄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다까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불제자 중이 증공양 제불하고 일체 무이등하여 수시 최우시는 여시 제인 등은 기력 소불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모른다. 이건 모르니까 법문 안 할란다. 그만두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개송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래, 이제, 아무나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심심히 경고한 사람은 안다. 그리고 또 제 불자 중이 여러 부처님의 제자 대중들이, 모든 부처님의 제자 대중들이 깨달은 사람을 따르고 가르침을 공부하는 대중들, 그 말이죠. 증공양 제불하고, 일찍이 제불에게 공양하고, 제불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공양 잘하고 있습니다. 이 공양, 우리가 불공, 그동안 무수히 우리 힘 닿는 대로, 우리 신심 있는 대로 각자 해왔지만은, 진정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공양 제물이 불공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불공인가?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일이 제일 좋은 불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공양. 우리가 지금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입니다. 이것도. 제불에게 일찍이 공양하고 일체루 이진하야 일체루가 이미 다해서 일체 모든 누가 이제 번뇌라는 뜻도 되고 번뇌 중에서도 세어나가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 씀씀이를 누라고 이렇게 말해요. 번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공덕을 닦아도 공덕이 쌓이지도 않고 복을 닦아도 복이 쌓이지도 않고 지혜를 닦아도 지혜가 크게 쌓이지도 않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가 안 쌓이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그 말하자면 번뇌 망상 때문에 자꾸 새어나가는 거죠. 이 루자가 그런 의미예요. 돈을 번다고 버는데 안 모이죠 자꾸. 그 자꾸 새나가서 그래. 어딘가 하여튼 자꾸 새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부자인데 가서 돈 버는 방법을 물었더니 쓰지 마라 한대. 쓰지 마라. 간단해. 쓰지 마라. 또 한 가지 방법은 저기 높은 낭떠러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뻗은 나무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려라 하더래요. 그럼 가르쳐준다고. 그걸 두 손으로 매달린 거라.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니까 견딜만 하나 하니까 두 손으로 매달렸으니까 견딜만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낭떠러지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아이고 겁이 납니다. 그래. 한 손 놓아라 그러더. 한 손 놓아라. 그 한 손으로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곧 떨어져 죽을 판이라. 돈을 잡거든 네가 지금 나뭇가지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해라. 네가 지금 놓아버리면 네 목숨 달아난다. 한 손마저 놓아버리면은 그때는 네 목숨 달아난다. 그와 같이 네 손에 들어온 돈을 놓을 때는 지금 현재 나뭇가지에 매달리고 있는 이 손을 놓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제 오늘부터 전부 굳으셔야 돼요. 그런 그 옛날 그 부자 되는 법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 안 쓰면 됐는데, 이게 그렇게 되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시큰, 보였는데도, 복이, 첫째 이제 덕이니, 복이니, 지혜니 하는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꾸 새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해 떴는데, 전기불 켜져 있는 거 제일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 참 보기 싫습니다. 어디 가도, 누구 집이든지, 어느 거리든지, 할 것 없이, 그거는 꼭 꺼야 돼. 친구 집에 가서도 그거 있으면 꺼요. 밝거도 불 밝은데 불 켜져 있으면 꼭 꺼요. 그러면은 친구 집에 전기를 아꼈는데 그 전기를 아낀 그 공덕과 거기에 대한 과보는 내 통장으로 그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위치를 알아야 돼.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위치 몰라요. 요거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건데 남의 집 재산 아꼈는데 왜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냐? 나는 그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들어오는지. 그런데 틀림없어. 나는 여기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일 하나라도 그 내가 옛날에 그런 법문도 들어했어요. 검종이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처음 공개하는데 아주 내가 젊을 때 하던 이야기라.
껌을 씻고 싶으니까 껌은 뭐 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종이 없애지 마라. 종이에다가 시장 보러 갈 때 그거 메모해가지고 가라. 시장 갈 때 딴 종이 쓰지 말고 껌종이 착착 모아놨다 거기다 메모해서 시장 볼 준비해 나가라. 그 정도로 아낄 줄 알면은, 살림 제대로 한다. 내가 그걸 그제로 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루자가 이게 무슨 저 우리 재산상의 문제에도 해당되지만은 복과 지혜와 덕이니 이런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재료가 이지냐. 새는 일이 이미 다 해버려서 안 산다. 더 이상 안 산다 이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새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쌓이기만 하는 거지.